주변 사람 얘기 듣지 마. 알겠어? 아니,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주변에서 떠드는 얘기 가지고 너무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. 특히 우리 수험생들, 어? 원래 같은 수험생들이 있다 보면, 수험생들은 말이야, 좀 못됐어. 여러분도 못됐죠? 좀 이상해. 약간 이상한 게 있어.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. 그러니까 지금이 딱 되게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막 힘들 때다 보니까 남 칭찬을 잘 못하더라고. 그러다 보니, 주변에 예를 들어서, 나 연대 갈 거야! 이러면 뭐라 그래요? 얘 가나 봐라 이러죠. 네, 그래 너갈 거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하는 애들 사실 드물어. 대부분은 주변에서 네가 가긴 뭘 가냐 이러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. 주변에서 그런 말들에 듣고 상처받고 흔들려가지고 막 이러지 마. 알았어? 주변에서 떠드는 얘기는 다 멍멍이 소리다 생각해. 알겠니? 지금 이 사람들도 내가 뭐쭉 이렇게 뭐 칼럼 보면서 내가 읽으면서 끄덕끄덕했지만, 야, 이 사람들도 말이 지금이야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와, 하지만 젊었을 때 그렇게 해고당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냐? 난다 끝났다. 내가 논리가 부족하구나. 나는 저기 뭐야, 뭐 상상력도 부족한 사람이구나. 이러고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끝났으면 절대 이런 일 없었지, 그렇지?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. 열심히 앞길을 바랍니다. 무조건 될 거니까, 무조건 잘될 거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해요. 알았어? 근데 이 말이 꼭 이제 우리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꼭좀 해주고 싶은 얘기야. 그 마음들이 너무 이제 지금 약하고 힘들지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뭐 떠드는 얘기, 괜히 뭐 여러분 상처 주는 얘기에 너무들 막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아, 난 바본가? 못하나? 아니, 할수 있어. 알았어? 그리고 원래 주변에서 원래 내가 저번에 진짜 여러분 편은 부모님밖에 없어. 알았어? 진짜 여러분 편은 부모님밖에 없어. 알겠죠? 네. 진짜 우리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부모님밖에 없고, 친구도, 글쎄요, 막 친구도 좀 그래. 알았어? 예. 네. 하물며 친구도 아닌 애들이 무슨 칭찬을 해주겠니? 그냥 괜히 질투나 하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할때 그냥 옆에서 네가 뭘 해. 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나쁜 사람 많아, 원래.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너무 막 휘둘리고 그러지 말고. 또 뭐, 어디서 상담받고 이러는데도 뭐 그런 얘기 했다. 아이, 너무 휘둘리지 마. 알았어? 난 내가 할길 간다. 나 열심히 해서 결국에 해낸다. 이거 중요한 거야.